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포스트 맨 처음에 있던 하얀 얼굴 빨간 입술 메이크업 튜토리얼입니다. 다 같은 제품을 사용하진 못했어요. 단종된 제품도 있고 제가 다 사용한 제품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한 제품을 사용해 보았고요. 굉장히 간편하니까 데일리용 메이크업으로도 좋거든요. 이 메이크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전 지금 그 마이크로 인센스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했고요. 파우더부터 해볼게요. 이 제품으로 얼굴을 하얗게 연출해줄게요. 눈썹은 오후 제품이에요. 이런 회갈색 색상이고요. 이렇게 너무 얇지 않은 눈썹을 연출해 주시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두꺼운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만 눈썹은 완료입니다. 페이지 색상이에요. 굉장히 은은해서 저는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펴바르곤 하거든요. 브러쉬보다는 고른 색감을 연출하기에는 살짝 어렵죠. 손으로 바르면 노란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터치해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된답니다. 눈 아래 애교살 부분에도 이 펄베이지 색상 발라줬었는데 그냥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귀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펄 애교살에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아이라인은 그때 사용했던 3컨셉 아이즈 아이라이너입니다. 딱 눈 모양대로만 딱 발라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눈 길이가 짧아서 컴플렉스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빼주셔도 좋아요. 대신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 눈꼬리 그대로 살짝만 그냥 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 원래 모양대로만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된답니다. 아이라이너 은성입니다. 화이트 펜슬이에요. 앞머리에 살짝 포인트 주시면 돼요. 먼저 눈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좀 더 강조해 주시고 싶으면 여기 애교살 처음 시작하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브로 해주시고요. 제품 커버걸 래시블라스트 제품 사용해볼게요. 뿌리부터 빗대 마지막 끝부분을 살짝 더 몇 번씩 이렇게 빗어주시면 속눈썹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발라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아래는 생략할게요. 에뛰드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베네피트의 이 단델리온 사용해볼게요. 핑크색 발라줬고요. 이렇게 웃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둥글리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입술은 요 코쿠니 색상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립브러쉬를 발라서 이제 입술에 그라데이션 주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오늘은 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입술 그 정중앙 부분 있죠? 우 이렇게 했을 때 우 여기 안쪽에만 이렇게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밝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컨실러를 손끝에 살짝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입술 끝부분을 스치는 느낌으로 살짝만, 아주 살짝이에요. 스치듯이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터치해줍니다. 다른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문질러서 경계를 없애주세요. 자연스럽게 안쪽에만 진해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느낌의 빨간 입술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요 방법을 사용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요게 살짝 핏기가 바깥쪽엔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블러스예요. 이런 제품은 이렇게 살짝만 발라서 입술을 촉촉한 느낌으로 연출해서 아파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느낌의 빨간 입술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메이크업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지만 깔끔해 보이고 약간 동안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